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글로벌 증시는 넘쳐나는 유동성과 각종 호재성 뉴스와 함께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모더나의 임상 3상 소식은 코로나 사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다는 강한 기대감을 가져다주면서 글로벌 증시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피 시장은 2200선을 돌파하면서 상승 마감했습니다. 예, 코스피가 종가 기준으로 2200을 넘은 것은 지난 2월 이후 5개월 만입니다. 또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파 뉴딜 정책과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투자 심리도 개선되면서 외국인과 기관은 어제 시장에서 6천억 원 넘게 순매수했습니다. 일본 증시도 역시나 상승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랠리를 이어오던 중국 증시는 오히려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최근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지만 어제 장전에 강력한 미중 갈등 이슈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 주춤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간밤에도 역시나 호재와 악재성 뉴스가 뒤섞였습니다. 첫 번째 뉴스부터 확인해 보시죠. 네, 간밤에도 미국과 중국은 강력한 발언을 내놓으며 갈등을 이어갔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현지 시간 15일 언론 브리핑에서 화웨이를 비롯해 중국 기술기업 인사들이 인권 탄압에 관여했다는 이유를 들어 기자 제한 제재를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 우려를 이유로 각종 제약 조치를 해온 가운데 화웨이 인사 제재 카드까지 꺼낸 것입니다. 어제 우리 증시에서 수혜주의 급등이 나온 만큼 오늘 시장에서의 움직임도 주목됩니다. 네, 간밤에는 경기 동향 보고서인 베이지북도 발표됐습니다. 연방준비제도는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있지만 전망이 여전히 불투명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연준은 베이지북에서 코로나19 사태로 큰 타격을 입은 미국 경제에 대해 경제활동이 거의 모든 지역에서 증가했지만 코로나19 이전의 수준에는 여전히 한참 못 미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원자재 반등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최근 유가에 대한 장밋빛 전망이 나옵니다. 이 코로나19 상황을 극복하고 세계 경제 반등을 전제로 관측한 겁니다. 월가 전문가들의 반응은 각기 다른 가운데 8월말 WTI는 간밤에 원유 재고 감소 소식의 영향을 받아 전 거래일보다 배럴당 2.3% 상승한 $41.20에 마감됐습니다. 미국의 원유 비축량이 감소했다는 소식이 유가를 끌어올렸습니다. 이와 함께 뉴욕 증시에서는 에너지주가 2거래 연속 강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5일뿐만이 아니라 간밤 글로벌 증시에서는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강했습니다. 뉴욕 증시는 코로나19 백신 개발 진전 소식과 골드만삭스의 예상을 깬 실적에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백신 개발이 진전되면 여행 수요가 늘어날 것이라는 분석과 함께 여행주와 항공주가 크게 올랐습니다. 더불어 골드만삭스의 거래 수익이 93% 증가했다는 발표와 함께 1% 상승 보였습니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지수로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는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0.85%의 상승 나오면서 26,870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S&P 500 시장도 함께 만나보시죠. 네, S&P 500 시장에서는 은행 섹터가 크게 올랐습니다. 전날에도 은행이 실적을 발표했고 간밤에도 골드만삭스가 실적을 발표하면서 S&P 500 시장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는 분위기였는데요. 0.9% 상승 나왔고 3,100선에서 3,200선까지 진입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스닥 시장 함께 만나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 0.5% 강보권 수준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1,500선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네,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계속해서 사들이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는 좀 큰 폭으로 사들이는 모습이었습니다. 1.6% 이상 급등하면서 54,7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전날 뉴욕 증시 다우존스 지수가 크게 오르면서 우리 시장에서도 경기 민감주들이 크게 오르는 모습이었습니다. 삼성전자는 55,000원대까지 어제 시장 고가 높이기도 했고요. 최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흐름을 좀 달리합니다. SK하이닉스 계속해서 좀 약세를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시장에서도 강보합권에 머물렀습니다. 83,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는데요.
다음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더불어서 다음 주에는 컨퍼런스 콜까지 준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리고 삼성 바이오로직스 2% 가깝게 다시 한번 반대 흐름 나옵니다. 74만 9천원대에서 어제 시장 거래 마쳤고 최근 들어서는 계속해서 언택트 업종들이 약세 이어갑니다. 어제 네이버도 마찬가지로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어제 증시 자체가 강했음에도 불구하고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매도 물량이 나왔고요. 셀트리온도 마찬가지입니다. 2% 넘게 빠지면서 32만 원대를 이탈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 만나보시죠. 네, 어제 2차 전지 관련 종목들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왔는데요. 전날 급락세를 딛고 LG화학 다시 한번 2% 가깝게 급등하면서 전 거래일보다 만 원 오른 54만 4천 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언택트 업종들 계속해서 매도 물량 나오고 있는 가운데 어제 2% 가깝게 하락 나왔고요. 34만 원대 이탈하면서 거래에 마쳤습니다. 네, 그리고 현대차 7% 이상 급등하면서 어제 10만 9천 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이 정의선 부회장이 전날 그린 뉴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으면서 이 현대자동차의 실적이 앞으로 이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좀 전망이 나오면서 어제 현대차 그리고 현대 관련 그룹주들 전부 다 이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코스닥 1위부터 5위까지 HLB 어제 2%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고요. 시장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백신 개발 기대감과 함께 최근 좀 코로나19 수혜주들은 계속해서 하락세 나오고 있는 모양새고 알테오젠은 5위권 1%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역시나 KMW 5G 종목들 어제 급등 흐름 나타냈습니다. 전해드렸듯이 경기 민감주가 어제 증시에서는 상승 흐름이 나왔습니다. 네, 통신 업종들 9% 넘게 어제 KMW 상승하면서 7만 원대를 회복하면서 거래를 마쳤고요. 펄어비스부터 스튜디오 드래곤까지는 모두 파란불로 어제 시장 거래 마쳤습니다. 이어서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함께 보시면 여전히 1,100만 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샌비트 타임존까지 모두 빨간불로 현재 시장 거래되고 있습니다. 유해 코인을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부터 현재 대부분 좀 보합권에서 거래가 되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도 큰 움직임 없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리플 함께 보시면 0.5% 강보합권 모네로까지 역시나 오늘 코인들은 큰 움직임 없이 대부분 보합권에서 거래됩니다. 출발 증시 월드 지금 출발합니다.
시장의 중심이 되는 이슈를 꼼꼼하게 체크합니다. 글로벌 시시각각 시간인데요.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첫 번째 이슈, 이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 마쳤습니다. 모더나의 임상 3상 돌입 소식과 함께 시장이 전반적으로 좀 힘을 받는 모습이었지만 대형 기술주들의 변동성은 지속됐는데요. 사실상 최근 좀 올랐던 IT 업종들이 이렇게 변동성이 확대되면 우리 증시는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시장 상황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뭐 어저께 한국 증시가 뭐 상당히 좋았죠. 5개월 만에 2200선을 넘어섰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글로벌 이슈는 코로나19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고요. 호재성 뉴스 그리고 유동성 이런 부분들이 시장을 상당히 견인하고 있다 이런 어떤 글로벌 시장의 특징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는 4거래일 연속 상승의 모습을 보이고 있었고요. 나스닥 S&P500 지수는 어제 오늘 이틀째 상승을 보이고 있는데 전체적인 글로벌 전략가들의 입장은 유동성이라는 얘기 그리고 가끔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더나 회사가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을 개발하고 일단 테스트 중에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시장에 큰 견인력으로 좀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잠시 화면을 통해서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어떤 뉴스를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부터 보셔야 할 것 같은데요. 뭐 최근 들어서 다우지수 관련된 실적들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뭐 금융업종 관련돼서 골드만삭스가 실적이 좋아졌다. 즉 깜짝 서프라이즈를 모습 보이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 3월 달 즉 18,213선 이에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최근 뭐 저기 JP모건을 비롯해서 시티콥 즉 시티그룹은 2분기 실적이 좋지 않았지만 예상보다 골드만삭스가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 이런 부분들 말씀드려보겠고요. 우리가 통상 모더나가 상당히 좀 백신이 잘 된다 그러면 뭐 여행 관련주, 항공 관련주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기대가 좀 커지기는 같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특징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눈에 띈 것들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미국장 관련돼서 업종별 흐름들을 좀 체크해볼 필요 있는 것 같은데요. 가장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업종별 흐름 관련돼서 호텔 숙박, 항공, 그리고 카지노, 여행 레저, 은행 그리고 운송, 즉 만약에 코로나19 관련돼서 백신이 나오게 된다면 이런 업종이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 속에서 보면 유통업종 그리고 여행업종 등이 오늘 새벽 뉴욕 증시를 급등의 어떤 견인에 기본적인 역할을 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자, 나스닥 지수, 다우지수부터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여전히 뭐 변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백신이 나와진다면 결국 보잉을 비롯해서 항공업종들이 상당히 좋아질 거다 그런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자 보잉의 주가가 다우존스 30 지수 관련돼서 1등을 했다고 그러면 국내 항공업종들도 오늘은 좀 기대해 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 드려보겠고요. 또한 S&P500 관련돼서 통상 과거에는 크루즈, 즉 일본발 크루즈를 비롯해서 크루즈 업종들이 상당히 주가가 약했습니다만 백신이 좋아진다는 전제 속에서 보시는 것처럼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21%의 급등 모습 보이고 있었고요. 또한 카니발, 그리고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그룹, 그리고 유나이티드 컨티넨탈 이런 쪽 상당히 좋아졌는데 로얄 캐리비안 크루즈가 뭐 급등의 모습 보이고 있었습니다만 최근 들어서 여전히 주가는 상대적으로 충격을 많이 받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고요. 여기서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과연 그렇다면 자 모더나가 코로나19 관련돼서 그 상당히 좋아지고 있다 이런 데이터 나왔는데 그 데이터를 잠깐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것죠. 결국 백신이 mRNA라는 것인데요. 결론적으로 뭐 좋아졌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부정적인 코멘트를 좀 드려봐야 되겠습니다. 좀 크게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이번에 임상 테스트 결과가 좋아졌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또 다른 페이퍼는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임상 실험은 좋아지고 있는 건 알겠는데 중요한 것은 45명의 건강한 남성들 그리고 결국 45명의 데이터를 가지고 임상의 결과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평가가 첫 번째고요. 45명의 건강한 남성 관련돼서 18세부터 55세의 어떤 연령대, 즉 45세의 어떤 그런 부분이고 그리고 28일 주기로 두 번의 어떤 그 임상실험의 결과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어떤 45명의 이렇게 작은 인원 가지고 평가한 것을 과연 이것을 좋다고 할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이 일단 임상실험의 결과가 좋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좀 부정적인 이슈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아까로 좀 돌아오면 좋겠는데요. 유가가 상당히 그 소폭이나마 좀 좋아졌다 보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유가가 WTI가 2.26%, 즉 유가가 올랐던 이유는 그만큼 경제 활동이 앞으로 좋아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유가가 올랐던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결국 최근 들어서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위험 자산이 급등했지만 결국
그 안전자산의 금가격도 오늘 0.04, 그러니까 예상보다 금가격이 상승폭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모습 속에서 오늘 새벽 끝난 미국의 증시는 결국 은행 업종의 변동성 속에서 코로나19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들이 시장의 큰 기대감 속에서 상승 마감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그럼 또 다른 이슈가 우리가 베이지북의 리뷰를 좀 말씀 드려보겠는데요. 자, 지난 5월 달의 베이지북, 그리고 지금 보실 오늘 새벽에 나온 7월 달 베이지북을 잠깐 좀 비교할 것 같습니다. 지난 5월 달의 베이지북의 기조적인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지난 5월 달의 베이지북의 평가를 보시면 기본적으로 그 전 연방의 기본적인 데이터가 상당히 경제 활동이 떨어지고 있다, 급격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5월달의 데이터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5월달 고용률도 여전히 떨어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5월달의 데이터입니다. 5월달에 어떤 일이 있었죠? 셧다운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 내에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못 나가고 집에 있는 상태에서 5월달의 베이직은 상당히 우울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새벽에 나온 데이터는 7월달이니까 어떤 차이가 있었죠? 5월달 베이지북과 7월달 베이지북의 차이는 7월달은 셧다운을 해제했기 때문에 이제 사람들이 직장을 다니고 5월달보다는 좀 완화됐다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7월달의 베이지북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이 상대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즉 증가하고 있다 얘기하고 있는데, 다시 보시는 것처럼 5월달에는 급격히 떨어지고 있고 7월달에는 경제활동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강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연준에서 바라보는 7월달의 베이지북의 기본적인 내용은요, 여전히 뭐 경제 활동은 좋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그 코로나19의 어떤 그 팬데믹 이전보다는 상당히 좀 떨어졌다는 평가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7월 달에 좋아졌던 기본적인 내용 관련돼서 결국 셧다운을 없앴다는 것, 그리고 다시 한번 경제 활동을 재개했기 때문에 경제 활동이 소폭이나마 좋아지고 있다는 것들이 지난 7월 달 베이지북의 주된 내용 같습니다. 그럼 일단 우리가 그 고용률도 보자 같은데요. 자, 고용률도 7월달은 상당히 좋아지고 있는데 여전히 좋아지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결국 리오픈, 그리고 어떻게 보면 경제활동을 다시 한번 재개했던 효과이기 때문에 7월달의 베이지북과 5월달 베이지북의 주된 차이는 셧다운을 했던 결과로 5월달에는 셧다운 때문에 안 좋아졌다, 그리고 7월달에는 상당히 좋아졌다는데, 기본적으로 코로나19의 모습들이 지금보다 부정적이다 그러면 7월달 베이지북의 주된 내용은 결국 코로나19에 앞둔 방향이기 때문에 앞으로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며칠 전부터 마스크 쓴 것처럼 다시 한번 코로나19가 충격이 커진다 그러면 7월 달 이후에 나온 베이지북의 기조적인 내용들도 코로나19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 그런 나빠질 수 있다, 이런 평가가 있어서 전체적으로 최근 들어서 베이지북의 데이터는 상당히 유의미하지 않다, 즉 그렇게 큰 시그널을 주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미국과 중국의 갈등 이슈 다뤄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미중 갈등이 전방위로 증폭되면서 한국 기업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반적인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뭐 어떻게 보면 한국이 상당히 좀 어려운 모습을 가지고 있죠. 우리가 그 작년 기준으로 수출 1위 국가가 중국이고 2위 국가가 미국인데,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저런 부분에 의해서 중국에 압박을 가하게 된다면 한국 입장에서 과연 어느 눈치를 봐야 될지 그나마도 고민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저께 같은 경우에는 국내 증시가 상승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좀 불안불안하다,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던 것들이 코로나19 관련돼서 결국 이것은 중국의 책임이다, 이런 어떤 미국 측의 입장, 그리고 결국 그 중국의 홍콩 보안법 이와 관련돼서 상당히 미국이 좀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인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이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남중국해, 이런 관련돼서 상당히 충격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어저께 트럼프 대통령이 홍콩 관련돼서 특별지휘 박탈 행정명령을 서명했는데요. 자, 행정명령 서명의 어떤 내용과 그런 뉘앙스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것이 트럼프 대통령이 프레스 컨퍼런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결국 그 어떻게 보면 백악관의 로즈가든에서 했던 내용인데, 뭐 다른 내용은 좀 빼더라도 주된 내용은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좀 크게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자,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얘기 했냐면요, 트럼프 대통령 했던 내용 관련돼서 이번에 그 홍콩 특별지휘 박탈 관련된 뉘앙스가 좀 약간 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그 결국 그 현직이 오늘이죠. 트럼프 대통령은 어떻게 보면 홍콩 관련돼 가지고 이제는 특별지휘 박탈 그리고 행정명령을 했다, 이렇게 사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 보시는 것이 이제는 홍콩을 어떻게 보냐면, 이제 홍콩이 그동안은 어떻게 보면 특별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홍콩도 어떻게 보냐면 결국 기본적으로 자막에 나오는 것처럼 그 중국과 똑같은
똑같이 본다. 즉 이제는 홍콩에 관련돼서 상당히 혜택을 이제 없애겠다. 이런 부분들이 강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그 노가 세 번 나오고 있는데요. 특별 지위를 이제는 부과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동안 뭐 기술적인 어떻게 보면 이런저런 어떤 상당히 그 혜택이나 관세 그런 부분들도 이제는 하자. 이제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동안 홍콩 관련돼서 상당히 민감한 어떤 물품이나 이런 어떤 기기들도 이제는 홍콩 또 중국을 갔는데 이런 부분들 주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 트렌드 보면 상당히 미국이 홍콩을 좀 압박해서 중국을 다시 한번 압박하는 것은 아닌가 그런 어떤 모습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홍콩이 상당히 인구가 많지 않습니다. 인구가 많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데이터를 좀 보시면요. 홍콩 총 수출액이 5,400억 불 때 그리고 수입이 5,893억 불이기 때문에 이 정도 홍콩이 상당히 작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수출과 수입이 된다는 걸 보면 결국 미국이 홍콩 관련돼서 특별적인 지위를 부과했기 때문에 그만큼 프리미엄을 누렸는데 이제는 이런 부분들이 없을 것 같다. 이런 좀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이 이제 통신 관련돼서 5G죠. 5세대 관련돼서 화웨이 어떤 어떻게 보면 기본적으로 물품이나 이런 걸 썼는데 이제 영국이 또 얘기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화웨이 제품을 쓰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올해 말까지 기존에 가지고 있는 중국의 어떻게 보면 영국에 있는 통신업 관련돼서 화웨이 제품을 빼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결국 글로벌 증시 관련돼서 미국의 입김을 가지고 있는 국가들이 이제는 중국을 안티로 보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좀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과연 한국의 입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부분을 좀 보실 것 같은데요. 이걸 좀 보실 것 같습니다. 이 신용증권 리서치 센터의 어떤 자료인데요.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정경련의 어떤 나왔던 내용을 좀 보여주겠습니다. 한국 입장에 상당히 낀 모습이다. 이런 말씀 보겠는데요. 기본적으로 한국 관련돼서 중국에 대한 비중이 31.4% 그리고 미국에 대한 비중이 13.9%이기 때문에 이것만 보더라도 50% 넘었습니다. 따라서 이후에 미국과 중국이 계속 갈등을 커진다 그러면 우리는 중국을 봐야 될지 그리고 미국을 봐야 될지 상당히 낀 모습이기 때문에 수출적인 비중에서 상당히 한국이 좀 고민이 커지고 있다 보겠고요. 기본적으로 최근 들어서는 달러 대비 원화, 달러 대비 위안화 이런 부분들 상당히 좀 고민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달러 대비 위안화가 1달러당 7위안에서 6.9로 좀 내려갔는데요. 중요한 것은 원화와 위안화가 동조화되고 있다는 모습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동조화 모습 가지고 있다면 그만큼 많은 참여자들이 달러에 대한 스탠스가 바뀌어 있을 때 한국 돈과 중국 돈의 가치가 같이 연동하기 때문에 즉 환율발 리스크가 한국 증시를 상당히 좀 어렵게 만들 수 있다 보겠습니다. 따라서 유효하는데 상당히 좀 이슈가 커지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한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미국과 중국 관련돼서 한국 정부가 전담 조직을 만들어서 계속 시장의 어떤 방향성을 오칭하겠다는데 보시는 것처럼 한국이 미국과 어떻게 보면 중국에 대한 수출 비중이 여전히 높고 그리고 환율에 대한 방향성이 커지고 있다면 이제는 지금부터 시장에 대한 방향성은 어제 같은 경우에는 한국 증시가 좀 상승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이제는 한국이 움직일 수 있는 여력이 없고 이제는 미국과 중국이 어떤 핑퐁 게임을 하냐 그런 스탠스에 따라서 돛단배처럼 흔들 수 있다 이런 어떤 부정적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중국 증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중국 증시는 계속해서 급등세를 나타냈었죠. 네, 그런데 최근 2거래일 동안 급등세가 좀 주춤하는 모습입니다. 뭐 1% 정도의 하락을 보였습니다. 사실상 급락이라 보기는 좀 힘들고 뭐 조정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보니까 중국 좀 정부 측에서 이 증시 스탠스의 뭐 과열을 조금 시키겠다 이렇게 밝혔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결론부터 정리하면 중국 입장에서 최근 들어서 급등은 좀 의미가 좀 위험하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고요. 최근 들어서 중국의 어떻게 보면 IMF나 OECD나 몇몇 경제 전망하는 기관에서는 지난 시기에 GDP 6%를 넘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중국 양회가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얘기를 못한다는 거 보면 그만큼 중국의 시장에 대한 스탠스가 좀 약간 연기 같다 이렇게 좀 안개가 껴 있다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같은 경우 중국 상해 지수가 어제와 이틀간 하락했다는 걸 보면 그만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홍콩 특별 지위 박탈 행정 명령이 상당히 중국의 시장을 좀 침체하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 드려보겠고요. 자, 그럼 우리가 홍콩 항셍 지수를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 홍콩 항셍 지수 관련돼서 홍콩 보안법 그러니까 앞으로 홍콩에서 중국을
만약에 부정적인 얘기하게 된다면 이제는 중국 내 데려와서 이런저런 뭐 조출하겠다 이런 평가를 가지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홍콩 항세 지수가 하락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것을 하락으로 볼지 모르겠지만 어떻게든 간에 단기적으로 홍콩 항세 지수가 좀 충격을 받는 것은 맞다 이런 좀 말씀 들어보겠고요. 앞서 강조드렸던 것처럼 홍콩이 이런저런 그 관세를 비롯해서 몇몇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를 이제 그동안 혜택을 줬다는 것을 그만큼 면제를 이제 않겠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단기간에 좀 충격은 있다 이렇게 말씀 들어보겠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인덱스가 어떻게 보면 중국 상하이 지수인데요. 상하이 지수가 아직까지 그렇게 큰 하락으로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따라서 많은 전략가들이 결국 홍콩이 어렵다면 중국도 어려울 것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 예상보다 중국이 그만큼 충격이 크지 않다는 거 보면 결국 중국도 이제는 기술력이 좋아지고 있다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어쩌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저런 압박을 한다고 하더라도 중국도 우리가 보는 사이에 상당히 기술력이 좋아졌다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그 기자들이 트럼프 대통령 물어봤던 얘기 있죠. 결국 미국과 중국의 어떻게 보면 1차 무역 어떻게 보면 그 회의 이후에 앞으로 또 계속 할 것인가 이런 평가가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과 추가적으로 무역 협상을 하지 않겠다 이런 어떤 단정적인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좀 과거 시기를 좀 볼까요? 이게 몇몇 데이터에 대한 내용인데요. 중국이 그동안 미국 관련돼서 그 무역 관련돼 상당히 좀 딜을 잘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은 알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미국의 대선이기 때문에 대선의 가장 키팩트가 미국의 농산물이기 때문에 농산물을 상당히 수입을 많이 하겠다 이런 평가가 있는데요. 중국 1단계 무역 합의 관련돼서 아직까지 뭐 1분기 데이터이지만 2분기 데이터는 좀 차이겠지만 지난 1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2019년 1분기 대비로 2020년의 1분기가 농산품을 상당히 수입을 많이 했습니다. 즉 중국 입장에서 보면 결국 미국의 농산품을 수입을 좀 많이 했다는 걸 보면 결국 결국 중국 입장에서도 이후에는 공산품 그리고 에너지도 수입하겠지만 농산품을 수입을 하는 것이 미국이 좋을 것이다 그런 어떤 키를 좀 들고 있다를 보겠고요. 또한 아리아단의 좀 그 차트를 보시면 결국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몰라도 전체적인 틀거리를 보면 여전히 이후에도 농산품을 중국이 미국을 향해서 가장 많이 수입할 것이고 그리고 공산품 그리고 에너지는 뭐 다른 부분이 있겠지만 공산품 수입이 상당히 적어진다는 걸 보면 여전히 결국 중국이 공산품 관련된 기술력이 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좀 정리 좀 해야 되겠는데요. 한국의 연기금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도 전국사회보장기금이 있습니다. 전국사회보장기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국의 연기금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한국 증시에 우리는 가지고 있는 주식을 팔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안 했지만 그러고 비유하는 것처럼 중국 같은 경우에는 향후 6개월 내 자사 주식 그러니까 8억 8천만 주 이게 중국의 연기금이 가지고 있는 2%의 어떤 그 분량인데요. 2%를 단기간에 팔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줬다는 거 보면 결국 중국 상하이 지수가 지금보다 하락할 여지가 있다 이런 시그널을 좀 주는 부분인데 지난 시기에 어떻게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08년 이후에 단기간에 급락의 모습이 한번 있었고요. 그리고 지난 2015년 이후에 급락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현재까지의 트렌드를 보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 연기금을 통해서 앞으로 중국 증시가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보다 주식을 파시는 것이 맞습니다. 이런 어떤 스탠스를 향하고 있다는 걸 보면 기본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커지는 그런 부분들이 중국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그런 관점 속에서 어제와 그제 이틀간 중국 증시가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국내 시장 쟁점 함께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타임인데요. 펠리즈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첫 번째 이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증시에서 모더나 관련 수혜주들이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관련해서 좀 투자 전략을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모더나 관련주는 국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수혜주가 있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뭐 파미셀도 대표적이고 뭐 AB 프로바이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뭐 어떤 네. 부분에서 수혜주가 아닐지 정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은 단답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네,
지금 파미셀은 원료 납품 쪽에 기대감이 있는 회사인데 모더나 쪽으로 이번에 그 코로나19 관련된 치료제 쪽으로 이쪽이 치료 물질의 원료가 들어갈지도 확실치 않고요. 게다가 어떤 모더나 입장으로 보게 되면 우리가 신기술 개발해서 신 치료약을 개발해서 끌고 가는데 당연히 너네가 한 게 뭐이냐. 그냥 원가는 원료는 약간 단가를 후려치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봤을 때 가장 큰 우제는 개발사고요. 원재료를 공급하는 회사는 별 그렇게 큰 이익이 없다라고 보는 게 맞다고 하게 되면 그냥 심리적인 기대감입니다. 그것도 AB바이오인가요? 네, 이 회사 같은 경우도 예전 모더나의 뭐 이사로 있던 뭐 출신이 뭐 연관돼서 이렇게 인물적인 흐름들로 연결되는데 이게 왜 관련된 수혜주로 보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모더나 관련된 치료제 그 백신과 관련된 쪽의 동향들은 일단 그들만의 잔치다. 잘했다. 그리고 또 여기서 확대시켜 보게 되면은 아마 미국 정부도 이 백신 관련된 쪽을 외부에 유출을 안 시킬 가능성이 높죠. 만약 미국 정부가 어떤 가장 먼저 선점해야 되고 그리고 또 먼저 혜택을 받아야 될 미국 국민들을 위해서 사용하지 해외 쪽으로 유출하든가 해외 쪽으로 넘기면서 어떤 박해 정신, 인류의 정신을 보여줄 가능성은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아마 각국도 마찬가지로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할 때 아무래도 또 개발하면서 나올 수 있는 혜택과 파장은 자국의 이익을 집중하면서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그래서 아마 다들 이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상황들이겠죠. 그런 흐름으로 보게 되면 어떤 수출 모멘텀이나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제약적일 수밖에 없고요. 한다고 하게 되면 비싸게 팔겠죠. 그런 관점에서 아무래도 지금 나오는 동향들은 일단 코로나19가 정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은 높다고 하더라도 치료제와 백신 관련된 거는 일단 해당된 회사에 한정된다라는 관점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하지만 크게 봤을 때 이 시장의 게임 체인저로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은 상당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경우 일단 이 지금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잡힌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옛날에 생활 수준, 그러니까 마음대로 마스크 안 쓰고 해외여행도 다니고 할 수 있을 정도의 수준이 100이었다고 하게 되면 지금은 거의 뭐 30, 40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데 이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되면서 이제 좀 마음 놓고 다니긴 다닐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예전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한 70, 80 정도까지는 활동 수준이 올라올 수 있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에 따른 기대감은 커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2분기까지 해서 코로나 19가 정점을 보였던 흐름들과 함께 같이 맥락을 해왔던 게 대표적인 언택트 주들이죠. 이런 쪽은 2분기까지가 거의 실적이 정점일 거고 그러면은 실적이 좋은 건 알겠는데 계속 올해까지도 좋겠느냐라고 봤을 때 약간 이제 의문감이 들겠죠. 코로나 치료제나 백신이 개발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그동안 좀 터프시하고 소외됐던 대표적인 섹터나 종목들이 이제 글로벌 경기가 반등하면서 그와 함께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살짝 시선이 그쪽으로 옮아가는 분위기로 봐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시장에서 나왔던 분위기가 대표적으로 어떤 환율 변화도 약간 들어오기 시작했고 오랜만에 외국인 매수세가 몇천억대 들어오고 그러다가 시총 상위주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움직였다는데 조금 더 포인트를 둬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변화가 일단 단기간에는 실적 발표와 함께 좀 단기 주가의 정점을 찍는 언택트주의 모습을 보이면서 반대로는 매수세가 어떤 이전되는 그러니까 그쪽을 팔고 일로 넘어가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좀 충분히 보여질 거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이쪽에 대한 관점들 눈여겨보시되 아마 가장 대표적인 종목으로 움직일 수 있는 게 현대차입니다. 자동차 쪽의 대표주자 현대차 같은 경우 일단 작년 말 하반기부터 대형 SUV였죠. 이쪽으로 우리는 이제 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여줬던 4, 5년 동안 실적이 계속 감익됐던 부분들에서 변화를 보여주겠습니다라고 했던 부분들이 이 코로나19로 좀 엉망이 됐었죠. 그런데 지금 현재 부분에 다시 재평가를 해보게 되면 여전히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 내수는 내수가 해외 부진을 좀 막아줬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자동차 메이커 중에서 생각보다 어떤 그렇게 급하게 하락하는
어떤 판매량과 어떤 타격들을 좀 막아줬다는 데 대해서 일단 국민들한테 감사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일단 판매량이 다시 그 해외 중심으로 회복되기 시작한다는 어떤 단서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가장 또 눈여겨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게다가 최근에 한국판 뉴딜 정책 쪽에서 형이 거기서 왜 나와라고 하는 이 정의전 부회장이 이제 나와서 총괄 이 그린 뉴딜 관련된 얘기를 하기 시작했죠. 그렇다는 얘기는 정부나 아니면 시장에서 집중하는 게 그린 뉴딜과 관련된 쪽에 수소차, 전기차는 핵심은 얘다. 아, 얘가 아니죠. 예, 형이다. 형이 주도하겠다라고 분명히 보여준 만큼 그에 따른 앞으로의 성과도 기대하면서 뭐 2025년까지 전기차인가요? 예, 전기차 시장 점유율 10%대 1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잘하게 되면 과거에 애플과 삼성의 흐름이 생각나죠. 애플 같은 경우도 아이폰 초기에 개발하면서 어떤 혁신의 주자 그러면서 시장을 어떻게 보면 혁신적인 리더로 보여줬다가 그거를 맹렬히 추격하는 쪽은 삼성전자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테슬라가 압도적인 판매량과 함께 시장에서 주도적인 흐름을 보여주는데 국내 기업들이 잘하는 거는 트렌드 보여주면 거기를 맹렬하게 추격하는 추격자의 역할을 상당히 잘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리더를 하기에는 아무래도 초기 개발 비용이나 여러 가지 트렌드를 확인해내다 보니까 좀 주저주저하고요. 트렌드가 확인됐다 그러면 뛰어들어서 뭔가 어떤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는 걸 잘합니다. 아마 이번에도 테슬라와 현대차의 관계가 과거의 애플과 삼성의 관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게 되면 그만큼 변화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은 현대차에 대한 동향들, 특히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부진하겠죠. 부진할 때 지금 최근의 흐름을 보게 되면 약 한 뭐 10만 원대 중반이나 다시 뭐 초반 정도까지 들어오거나 지금 가격도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만 그 정도까지 들어오게 되면 현대차 관심을 가지시고 오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보다 보니까 기술적으로 중기적인 저항권이 약 한 12만 5천 원, 13만 원 이 정도 부분이 있는데 거기까지만 간다고 하더라도 20%네요.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그 부분을 안착해서 앞으로의 성과를 친환경차 쪽에서 보여준다라고 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또 쭉 달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대차 관심 있게 보자. 이게 가장 큰 전략입니다. 네. 네, 현대차 그렇다면 어제 좀 급등이 나왔거든요. 적정 매수가는 어느 정도일까요? 잘 안 들으셨군요, 앵커님. 간혹 때 다 말씀드렸는데요. 네, 10만 원대 중반이나 아니면 10만 원대 초반. 물론 그냥 지금 사도 분할 매수를 계속 접근해도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한 11만 원대 이상에서 말고 아니 그래도 10만 원대 정도쯤에서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함께 참고하시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이오주가 단기간에 급등하면서 고평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바이오 섹터 전체적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서 모더나 얘기를 들으면서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은 네. 바이오주는 일단 그냥 기존의 시장을 주도했고 여러 가지 부각을 많이 받았던 측면들 그러다 보니까 글로벌 시총에 보게 되면 이제 제약사들이 영국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순위를 보게 되면 1, 2위가 다 어제 뜨거웠던 회사죠. 아스트라제네카 같은 경우나 1, 2위가 다 바이오주로 나올 정도로 지금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아무래도 어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지다 보니까 이에 따라서 바이오주에 대한 기대감이 상대적으로 더 올라간 측면들은 높은데 이 부분은 일단 개발한 회사가 모두 다 어느 정도 이익을 가져간다라고 하게 되면 해당 종목 중심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부터는 아무래도 그동안 무차별적으로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목표가를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들죠. 대표적으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도 증권사가 목표가를 더 업데이트 안 합니다. 보통 한 10만 원대, 뭐 12만 원대 뭐 이 정도 얘기했는데 주가는 다 그 이상으로 가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상황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밸류를 너무 높게 밸류에 대해서 산정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많이 올라왔다라는 관점들이 나오게 되면 아무래도 가격 부담에 대해서 또 이제 실적 발표 시즌 쪽에서 실적을 좋게 발표해도 이 정도 밸류에 대해서 과연 맞느냐라는 의문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주가가 좀 흔들릴 수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선 바이오주 무리하게 따라가는 전략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비중 축소로 대응하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5G라는 투자가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늘어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기대감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주가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앵커님. KMW 지금 주문 넣을까요? 살까요? KMW요? 네. 지금 최근 어제 보니까 급등이 나왔더라고요. 지금 자리에서 사실 좀 매수하기는 좀 고점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5G 네. 전체적으로 본다면은 조금 내려왔을 때 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 종종 상담 드리겠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 다른 종목들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KMW는 사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분위기로는 가장 탑픽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2분기 실적이 개선되는 모습들만 나오기 시작하고 하반기에 대한 어느 정도 확신을 준다라고 하게 되면 직전 고점이 8만 원대죠. 거기는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에서 무게를 두면서 대응 전략 짜셨으면 좋겠고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코로나19 사태로 투자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에코님 5G 안 쓰신다고 하셨죠? 네, 저는 5G를 쓰지도 않고 사실 제 주변에 네. 5G를 네. 쓰는 분들을 거의 못 봤거든요. 대표님께서는 쓰고 계십니까? 네, 그럼 제가 앵커님 주변 사람이 아니네요. 저는 5G 씁니다. 네, 쓰는데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냥 호갱이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5G를 쓰면서도 느끼는 거는 지금 사무실 안에 있는데 LTE로 바뀌었네요. 네, 이러다 보니까 제대로 커버리지가 안 되고 음영 지역 너무 많고 통신사들이 충분히 투자를 감행해서 계속 이 커버를 계속 해야 되는데 이게 좀 힘들었죠. 물론 5G가 투자를 계속하는데 코로나19가 핑계였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돈이 너무 많이 들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5G 같은 경우는 폭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즉 빠르게 그리고 또 데이터를 많이 어떻게 전송하고 받고 하기 위해서는 일단 중요한 게 대역폭을 계속 높여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고용량이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이 어떤 촘촘하게 그래서 어떤 커버리지를 좀 작게 만들어 가기 시작하면서 기지국이나 또 어떤 중계기 이런 쪽을 좀 더 많이 지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처음에 시도를 하고 보다 보니까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통신사 쪽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일단 좀 천천히 하자. 아니면은 뭔가 좀 적게 할 방법 없을까라고 고민하다 보니까 이게 투자 지연이 나오기 시작하는 부분들이죠. 근데 지금 정부가 야, 니네 5G 한다고 그러면서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라고 하다 보니까 이제 약간 발등에 불이 떨어지고 또 5G 관련된 쪽도 정부가 지원해준다. 라는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제 다시 투자 재개로 나가자라는 관점들이 상당히 크죠. 그런 쪽에서 또 3년 동안 25조 투자한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통신사는 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비용이 더 늘어나는 쪽으로 나오는데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겠지만은 투자 비용의 측면을 봤었을 때 5G 가입자의 수치와 그리고 또 투자의 금액을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지금은 투자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갈 때다라는 것 쪽에서 약간 생각보다 실적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은 투자를 하면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섹터들은 당연히 하반기부터는 실적이 강하게 다시 돌아오겠죠. 게다가 또 어떤 글로벌 경기 부양책으로 다들 또 5G 꺼내들 거고요. 게다가 또 화웨이 관련된 쪽에서 어떤 다 제재한다. 특히 영국도 돌아섰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에 따른 반사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삼성전자 중심의 네트워크 사업부겠죠. 이쪽에 대한 실적들은 아마 생각보다 삼성전자 비중에서 아직까지 크게 자리 잡고 있지 않은데 하반기가 관건입니다. 하반기가 어떤 글로벌 국가들 쪽에서 수주하고 우리도 이제 이쪽도 하나의 먹거리가 될 수 있어요 라고 보여주기 시작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또 5G 관련된 종목들이 추가로 영향권들이 강하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전부터 미리미리 선점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관점 쪽으로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벌써 기술력도 인정받는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하죠. 어제 점상한가 들어갔던 DKT, 그리고 뭐 BH, BH가 최대 주주죠. 이런 어떤 현상들도 봤을 때는 기대감이 한껏 올라간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하반기를 바라보는 5G 관련된 통신 장비 부품 쪽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KMW는 말씀드렸고 대표 주자죠. 예, 그리고
나머지 관심 있는 종목들도 있는데 뭐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그냥 너무 많이 올라왔고요. 서진 시스템도 단기 부담, 오이 솔루션도 삼성전자 매출에 대한 여러 가지 매출 비중이 크다 보니까 기대가 높은데 상대적으로 이노와이어리스가 좀 덜 올랐다는 느낌 쪽인데 이쪽은 중계기 쪽이죠. 소형 기지국 쪽이다 보니까 앞서 말씀드렸듯이 5G는 훨씬 더 LTE보다 많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가 뚜렷할 것이라는 관점 쪽에서 주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펠리드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